먼저 우리 이슬이 전문가께서 보고 계신 게 참 그래요. 게임도 그렇고 또 드라마 제작사도 그렇고 신작에 대한 흥행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오징어 게임 관련 주들은 떠오르는데 약간 주춤하다 싶으면 제작사들 또 주가 빠지는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로 보고 계시네요. 네, 최근에 이제 미디어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사실 동종업계 대비해서 사실 그런 이제 수익률이 조금 저조한 편인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관이나 외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저가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대적으로 그 배경한 부진들을 좀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그 지상파 드라마가 현재 0%대 좀 시청률을 기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입지에도 좀 악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좀 2016년부터 20년까지는 근데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 굉장히 좀 탄탄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역성장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저는 역으로 저가 매수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좀 중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흥행했던 오징어 게임 때문에 이제 한국산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제가 주가를 봤더니 최근 1년 동안 그 박스권 안에서 머물러서 굉장히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봤더니 이제 또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흥행을 많이 하게 되면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교를 해보면은 이 넷플릭스와 또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좋은 넷플릭스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은 분명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게도 기대할 수 있는 요소이기에 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넷플릭스가 현재 아시아에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가입자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이제 아시아 가입자 수가 굉장히 좀 큰 비율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북미는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상반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2016년 현재 150억에 불과했던 투자 금액이 현재 2021년 들어서는 또 8,400억대까지 네, 이제 규모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넷플릭스와 CJ E&M의 어떤 지배 구조 아래 있기 때문에 일단 콘텐츠의 투자의 영향을 이제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현재 애플에 대한 애플 TV에 대한 드라마 판권을 따내면서 현재 더 빅도어 프라이즈라는 드라마를 또 제작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콘텐츠 제작사 특성상 당장 내년부터라도 매출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조금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정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 본다라고 본다면 일단 11만 3천 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넷플릭스 효과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금 매수의 찬스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시은 연구원님, 내일 어떤 종목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하이트질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뭐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다가 눌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다시 한번 잡아볼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이트질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 제가 주말에 이제 번화가를 갔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뭐 음주를 많이 즐기고 계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을 하게 되고 음식점이나 카페가 24시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기대감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 마감을 하게 되겠지만 일단 사람들의 기대감이라든지 심리가 일단 위드 코로나라고 인해서 이제 좀 해방감이 느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연말 관련해가지고 소규모 회식을 기대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밀린 모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류 소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일단 소주나 맥주를 섞어서 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라의 점유율이 굳거나 하이트질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테지나라든지 테슬라처럼 뭐 섞어서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류 업황이 회복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 여파로 인해서 타격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4분기 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라든지 뭐 연말 관련해가지고 실적적인 측면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만 3,200원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분석을 진지하게 해주셨는데 내용 들으면서 너무 큰 웃음을 주셨어요.
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와 유진아 캐스터 수고하셨어요.